들어주러 안녕.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Play and joy. Play and joy 친구들 안녕. 조이예요.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장화 씨는 고양이예요. 그럼 조이 동화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고 있는 방앗간 집이 있었어. 어느 날 병에 걸린 삼형제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 내가 줄 것이라곤 방앗간과 당나귀 그리고 고양이밖에 없구나. 사이좋게들 나눠 갖거라. 아니 아버지! 며칠 뒤 삼형제는 다시 모였어. 난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방앗간은 내 거야. 다들 불만 없지? 그럼 난 당나귀를 갖지 뭐. 그렇다면 막내 너는 저 쓸모없는 고양이면 충분하지? 아, 이 낡은 자루도 같이 줄게. 이제 넌 나가. 형들 너무해요. 평소 아버지의 이쁨을 많이 받던 막내에게 첫째 형과 둘째 형은 모질게 대하고 내쫓았어. 고양아, 이제 우린 어떡하지? 어디든 가보자.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셋째와 고양이는 하염없이 길을 걸었어. 아, 배가 너무 고프네. 이쪽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자, 고양아. 먹을 건 이 빵이 전부야. 너도 얼마나 배고프겠니? 우리 똑같이 나눠서 먹자. 자. 고마워요, 주인님.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저에게 장화와 자루를 주신다면 제가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그래? 어, 그거야 뭐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지. 셋째는 고양이에게 장화와 자루를 구해다 주었어. 우와, 완전 멋지다, 멋져!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 고양이는 장화를 신고 자루를 맨 채 숲속으로 향했어. 토끼가 많은 곳이 여기다 이거지? 고양이는 자루 속에 토끼가 좋아하는 풀을 넣어놓고 나무 뒤로 숨었어. 그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 자루 속에 있는 풀을 먹기 시작했지. 좋아, 잡았다, 안녕! 이제 가볼까나? 자루 속에 토끼를 넣은 채 고양이는 왕이 있는 성으로 향했어. 안녕하세요, 임금님. 제 주인님께서 사냥하신 토끼를 왕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안녕! 허허, 고맙군, 그래. 그 주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카라바 공장님이십니다냥. 그래, 카라바 공장에게 고맙다고 전하거라. 그 이후 고양이는 매일같이 다른 동물들을 사냥해서 왕에게 바쳤어. 고양아! 아, 고양이가 대체 어디 간 거지? 아, 요새 뭘 하느라 이렇게 바쁜 거야? 주인님, 주인님! 뭐야?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아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서 목욕을 하러 가야 돼요. 아, 빨리요. 어? 목욕? 아니, 갑자기? 아휴, 어서 빨리요. 그냥 저만 믿고 시원하게 목욕하시면 된다니깐요. 아휴, 빨리 좀 따라오세요. 아니, 대체 어디서 목욕을 하라는 거야? 아휴, 알겠어. 고양이는 주인을 숲속 근처 물가로 데려가 주인을 밀어 빠뜨렸어. 그때 왕이 타고 있던 마차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지. 그것을 본 고양이는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어. 아유, 카라바 공장님 괜찮으세요? 아유, 어떡해. 우리 카라바 공장님이 물에 빠지셨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공장님 괜찮으세요? 아유, 사람 살려. 어?
카라반 공작이라면 나에게 계속해서 사냥감을 보내주던 그 공작 아닌가. 이보게, 어서 마차를 세워서 저 물에 빠진 카라반 공작을 구해주게나. 왕이 부하를 시켜 물속에 있던 카라반 공작을 꺼내주었지. 아휴, 정말 다행일세. 그동안 선물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는데, 아휴, 이렇게 고마움을 갚을 줄이야. 어? 선물이요? 무슨 말씀이신... 아이고! 누가 공작님의 옷을 훔쳐가 버렸네요. 이걸 어째? 어? 아하! 여봐라! 여기 내 옷 탐벌을 가지고 오너라! 왕은 자신의 여벌 옷 탐벌을 카라바 공작에게 입혀주었어. 완전 멋있구만. 내가 지금 공주와 산책 중이었는데 거 당신네 성까지 데려다 주겠네. 네? 아, 저는 성이 없...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금님. 뭐? 난 성이 없잖아. 어쩌려고 그래? 아이고! 우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저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드릴 테니까 우선 저만 믿고 저 마차를 좀 타세요. 임금님, 저희 공작님을 잘 데려다 주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고양이는 바쁘게 어디론가 뛰어갔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못된 마왕을 없애고 싶나요? 마왕? 마왕을 없앤다니! 그렇다면 소원이 없겠는걸? 밀밭과 근처의 모든 땅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왕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뭐? 그게 뭐야?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 아주 당장하지. 곧 임금님의 마차가 올 거예요. 그때 왕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카라바 공작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아, 그거 쉽네. 이 마을에 그 못된 마왕만 없앤다면 그쯤이야 쉽지.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거 쉽네, 쉬워. 그때 마차가 다가왔어. 우와, 밀밭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구나. 이보시오, 이 아름다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카라바 공작님의 것입니다. 오호, 아름다운 밀밭을 가진 부자로구나. 고양이는 마왕님! 또 다른 곳으로 바쁘게 마왕님! 움직였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대단한 요술을 부리는 마왕님께 선물을 바치옵니다. 내 이름을 하찮은 고양이도 아는구나. 우와, 실제로 뵈니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거기다가 무엇이로든 변신하실 수 있으시다니. 그럼 내가 변신 못하는 건 없지. 그럼 동물의 왕 사자로도 변할 수가 있나요? 뭐? 사자? 식은 죽 먹기지. 잘 봐라. 고양이 살려! 아이고, 놀라는 고양이 꼴이 아주 웃기구나.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저 그러면 제가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코끼리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코끼리? 크지, 엄청 크지.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우와, 저렇게 큰 동물은 처음이야.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후, 이게 바로 나야, 나. 근데 아무리 요술을 잘 부린다고 해도 마왕님처럼 크신 분이 쬐끈한 생쥐로는 변하지 못하시겠죠? 뭐? 내가 변신 못하는 건 없다고. 생쥐? 내가 보여주지. 우와, 정말 생쥐로 변하셨네요. 생쥐로 변한 마왕을 고양이는 잡아먹어버렸어. 그러고는 마왕이 사는 성으로 임금님이 타고 있는 마차를 데리고 왔지. 임금님, 공주님, 카라바 공작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요.
오호,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있다니. 점점 나를 놀래키는걸. 자, 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배고프실까봐 조촐하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요. 왕과 공주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옵소서. 이야, 아주 훌륭한 음식이군. 공주님, 여기 앉으세요. 내 딸과 카라바 공작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려. 그 공작만 좋다면 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네. 네? 아, 정말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장하시는 고양이는 착한 막내에게 은혜를 갚게 되었어. 고양이는 공주와 카라바 공작이 사는 성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살았어. 아이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사람들이 모두 빨간 모자라고 불렀지. 빨간 모자야! 빨간 모자!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너가 가서 이 맛있는 음식 좀 갖다 드리고 오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그러고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한눈 팔지 말고 조심해. 알겠지? 네. 할머니는 숲속 깊은 곳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 빨간 모자는 숲길을 한참 동안 걸어가고 있었지. 그때 누군가 숨어서 빨간 모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배고파. 빨간 것이 아주 맛있겠군. 귀여운 꼬마 아가씨, 혼자 어디 가니? 아, 나 할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가져다 드리러 가는 길이야. 빨간 모자는 늑대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대답했어. 아이고 착해라. 아니, 할머니가 어디 사시는데? 할머니지? 잘 들어. 내가 딱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우선 산 중턱을 두 번 넘으면 큰 나무가 나와. 막 피해가지고 가다 보면 검은 집이 있거든? 거기서 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검은 집이 나오거든? 바로 거기야. 아 그래? 아 거긴 또 내가 잘 알지. 그럼 내가 지름길을 알려줄게.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지름길인 척 알려주었어. 진짜 완전 처음 듣는 길이다.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안녕. 조심히 가렴. 늑대는 진짜 지름길로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아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리라 그래서 왔어요. 아유, 우리 빨간 모자 왔구나. 아유, 근데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 좀 문 열고 들어올래? 늑대는 문을 벌컥 열고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어. 그러고는 입을 쫙 벌려서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지. 늑대는 빨간 모자까지 잡아먹을 속셈으로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쏙 들어갔어.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 할머니! 저예요! 빨간 모자예요!
아, 빨간 모자 왔구나. 어, 어서 들어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어 괜찮지. 왜? 아, 할머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 목소리 아 아우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서 그래요. 아, 아 그럼 할머니 귀는 왜 그러시? 아 귀. 아 귀가 커야지 우리 빨간 모자 목소리를 더 잘 듣지. 아, 아 할머니 꼬리는 왜 그래? 늑대는 빨간 모자를 한 입에 잡아먹었어. 그러고는 배가 불러서 벌러덩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지. 밤이 되도록 빨간 모자가 집에 오지 않자 엄마는 걱정이 돼서 할머니네 집으로 향했어. 할머니와 빨간 모자를 모두 잡아먹은 것을 눈치챈 엄마는 재빨리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 그러자 빨간 모자가 툭 튀어나오고 뒤이어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지. 저 나쁜 늑대를 어떻게 하면 좋지? 세 사람은 골똘히 생각하다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넣었어. 그러고는 늑대의 배를 촘촘히 꿰맸지. 잠시 후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어. 재밌었다. 아 뭐야. 아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아 아파. 아 배가 왜 이렇게 따가워. 아 배 아파. 아 왜 이래. 배가 잔뜩 무거워진 늑대는 울면서 멀리 멀리 달아났대. 옛날 옛적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어. 어느 겨울날 집에 먹을 게 뚝 떨어지자 남편은 아내에게 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눈 속을 헤치며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 그러다 산 끝자락 자그마한 밭에서 황금처럼 빛나는 커다란 양배추들을 발견했지. 아니, 이렇게 추운 겨울날 양배추들이 이렇게나 많단 말이야? 주인이 갖다 버린 건가? 하나 가져가도 티 안 날 거야. 그렇게 남편은 황금 양배추를 몰래 가져다가 아내에게 먹였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지. 평화로운 어느 저녁. 감히 내 소중한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고 천하 태평하게 잠이 와? 괘씸한 것들. 너희들은 내 황금 양배추를 훔쳐먹었으니 난 너희들의 아기를 훔쳐가겠다. 안 돼! 그렇게 아기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마녀는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황금 양배추를 먹고 태어나서 황금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났나? 오, 이걸 팔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군. 넌 양배추를 먹고 태어났으니 라푼젤이라고 부르마. 머리카락아, 어서 자라라. 머리카락아, 자라라. 오랜 시간이 흘러 라푼젤은 무럭무럭 자라나 예쁜 아가씨가 되었고 머리카락은 탐스럽고 아름답게 자라났어. 마녀는 엄마 행세를 하며 라푼젤을 키웠지만 라푼젤이 아무데도 못 가도록 외딴 숲속 창문 하나만 있는 높은 탑에 살게 하였어. 다른 사람들에게 라푼젤의 황금 머리카락을 빼앗길까봐 걱정돼서였지. 그리곤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날에만 탑에 찾아갔어. 라푼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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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좀 내려다오!
라푼젤이 살고 있는 탑에는 계단도 문도 없어서 긴 머리카락을 창문 밖으로 내려줘야만 들어올 수 있었어. 어머니, 오셨군요. 제가 얼마나 심심했게요? 오늘은 새랑도 얘기했고요. 아, 저 가르마도 바꿨어요. 그리고 머리에 꽃도 젤. 시끄러워. 됐고, 엄마 바쁘니까 머리카락이나 빨리 이리네. 오늘은 이만큼만 잘라가야겠다. 엄마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창문 밖으로 머리카락 좀 내어줄래? 아, 그리고 엄마가 명심하라고 한 거. 다른 사람한테는 머리카락을 절대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요. 아유, 그치. 착한 우리 딸. 명심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라푼젤은 홀로 높은 탑 안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 지나가는 새들을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지. 찍찍! 찍찍찍? 너희들은 좋겠다. 자유롭게 멀리 날아다닐 수도 있고. 저 숲 멀린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니? 엄마는 괴물들이 득실거리니까 상상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생각엔 아름다울 것 같은데 말이야.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살려주세요! 어떡하지?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머리카락 절대 내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 저기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다가 잡아먹히면 어떡해. 저기요! 아니야, 그러다가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러다 내가 잡아먹히면 어떡하지? 안 되겠어. 여기 이걸 타고 올라오세요. 라푼젤은 있는 힘껏 양자를 끌어올렸어.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늑대 밥이 될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네요. 우와, 근데 제가 타고 온 게 당신의 머리카락이었군요. 이렇게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태어나서 처음 봐요. 탐나세요? 아니요. 전 이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왕자님이라고요? 왜 심장이 이렇게 나대는 거지? 가만히 있어. 라푼젤은 왕자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 그 잡은 사람이 왕자님 꼴찌예요. 저희 엄마가 맨날 제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오는데요. 머리카락을 엄마가 맨날 잘라가요. 저 새랑도 대화할 수 있거든요. 왕자님도 새랑 대화하세요? 여기서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좀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서 창밖 넘어 숲속 세상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아 참, 근데 바깥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는 것보다 같이 나가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같이요? 아, 그치만 저희 엄마가 바깥 세상은 무서운 맹수들도 가득하고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해서요. 걱정 마세요. 맹수든 나쁜 사람이든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완전 싱크. 진짜 멋있다. 뭐야, 심장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날 믿어봐요. 하지만. 그렇게 탑 밖으로 나온 라푼젤은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왕자님, 왕자님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까 저도 좋은걸요? 앞으로 세상 곳곳이든 어디든 당신과 다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게 라푼젤과 왕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지.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 라푼젤! 라푼젤! 어머니? 어머니? 저런 바보 같은 것. 너의 그 황금 머리카락만 아니었어도 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이 마녀님이 데려와서 기껏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저런 괘씸한 것.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마녀였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한텐 너한테 그 황금 머리카락만 있으면 되거든? 다시는 도망 못 가도록 더 높은 곳으로 가둬버려야겠어. 어서 이리 와! 라푼젤! 내 뒤로 숨어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지옥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덤벼라 이 못된 마녀! 뭐야 이건? 감히 나랑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마녀와 왕자의 결투가 시작되었어. 예! 그때 두 사람이 서 있던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제 목숨을 구해주다니.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제 못된 마녀도 사라졌으니 나와 함께 삽시다. 외로운 탑에서 벗어난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말았지. 혼자 남게 된 소녀는 새엄마와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 새엄마와 언니들은 마음씨가 아주 고약했지. 야 신데렐라, 너 빨래 했어? 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너 그럼 설거지는? 금방 할게요. 어쭈, 너 그럼 빨래는 했어? 그것도 얼른 할게요. 야 그럼 너 내 머리핀은? 어, 핀이요? 내 머리핀 어디냐고. 머리핀! 머리핀 찾아버렸잖아! 어, 핀이 좀... 새엄마와 언니들은 소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새엄마와 언니들은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 안녕!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 아,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나도 예쁜 옷을 입고 멋진 왕자님과 같이 춤추고 싶다. 그때였지. 어디선가 요정이 스르르 나타난 거야. 울지 마 신데렐라. 내가 널 파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에? 파티에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전 옷과 마차가 없는걸요. 걱정 마렴 신데렐라. 밖에 나가서 커다란 호박과 생쥐 두 마리, 도마뱀 한 마리를 구해올 수 있겠니? 네, 금방 구해올게요. 요정이 지팡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어. 호박은 황금빛 마차로, 작은 생쥐는 튼튼한 말로, 날쌘 도마뱀은 든든한 마부로 변했지. 신데렐라도 어느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줄래?
밤 12시가 되기 전에는 꼭 돌아오겠다고. 그때가 되면 모든 마법이 다 풀리거든. 알겠지? 네, 고맙습니다. 12시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요. 무도회장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이를 본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지.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왕자와 신데렐라는 무도회 내내 춤을 추었지. 그런데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는 거야. 벌써 12시잖아. 죄송해요, 왕자님. 전 이만 가볼게요. 신데렐라는 허둥지둥 서두른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잠시만요.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왕자는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구두에 발이 딱 맞는 아가씨가 없었어.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야 돼. 제 구두가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신데렐라는 구석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아가씨도 한번 신어보세요. 구두가 딱 맞네요. 아가씨가 바로 주인이셨군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도 꺼냈어. 그러더니 요정이 다시 나타나 신데렐라를 예쁘게 변하게 해주었지. 왕자는 기뻐하며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초대했어. 신데렐라,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눈 내리던 어느 겨울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어. 공주는 하얗고 아름다워서 백설공주라 불렀지.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이하게 되었어. 내가 이 왕국의 새 왕비니라. 새 왕비는 마음씨가 나빴고 자기밖에 몰랐지. 새 왕비에겐 마법의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물론 왕비님이시죠. 아우, 뭐라고? 한 번 더. 왕비님. 한 번 더. 누가 제일 예쁘다고?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죠. 아우, 그래. 내가 봐도 내가 제일 예쁘긴 하지. 예뻐. 그런데 하루는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무럭무럭 자란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답니다. 응?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무럭무럭 자란 백설공주님이 가장 예쁘답니다. 뭐? 백설공주? 어림도 없지. 당장 사냥꾼을 불러! 부르셨습니까, 왕비님?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와서 당장 없애버리고 와! 네, 알겠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가 불쌍했나 봐. 어서 도망가세요, 공주님. 그러고는 다신 성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어두운 밤까지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 이 집엔 누가 사는 걸까? 아, 너무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 집 안에는 작은 침대 7개가 있었지.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 7 난장이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 누구지? 누굴까? 나도 잘 모르겠어. 예쁜 공주님이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있어. 너무 아름다우신데? 진짜 너무 예쁘다. 잘 잤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라고 하는데요. 숲속에서 사는 분이 절 죽으려고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 왕비가 있는데 왕비는 예쁜 사람 싫어하는데 제가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왕비가 저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꾼한테 저 죽이려고 숲속에 버리려고 했는데 사냥꾼도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못 죽이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숲속을 막 헤매다가 여기가 있어서.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가엾어라. 공주님, 저희와 함께 지내요. 저희와 함께 지내요. 그래도 될까요? 평화로움도 잠시.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야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님이시죠. 응?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뭐? 어림도 없지. 안 되겠어. 내가 나서야겠군. 왕비는 사과의 독을 잔뜩 바른 다음 사과 장수 할머니로 변장했어. 백설공주! 가만 안 두겠어. 그러고는 숲속 백설공주가 있는 오두막집을 찾아갔어. 사과 사세요. 맛있는 사과 사세요. 우와, 사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가씨, 한번 드셔보실라우?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지? 할머니, 먼저 드세요. 원래 이런 거는 얼음 먼저 드신 다음에 먹으라고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이 할미는 괜찮아요. 아가씨,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이 할미는 괜찮아요. 먼저 드세요.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먼저 먹어. 네, 그럼 저 먼저 먹을게요.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지. 이를 본 난장이들은 깜짝 놀랐어.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일어나세요! 얘들아, 공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하지만 공주는 대답이 없었지. 난장이들은 슬퍼하며 공주를 유리관 안으로 눕혔어. 그런데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 오, 아름다운 공주님이시군요. 공주님, 괜찮으세요? 왕자는 누워있던 백설공주를 일으켜 세웠고 목에 걸렸던 사과가 툭 튀어나왔지. 왕자님이 절 구해주셨군요. 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와, 살아나셨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난장이들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다.